독해 2부분은 독해 40문제 중에서 이 부분이 10문제가 출제가 되어 어떻게 생긴 유형이냐? 바로 짧은 문장 3개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짧은 문장 3개를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독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짧은 문장 3개를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배열을 하면, 또 맞는 것 같고요. 또 저렇게 배열을 해도 의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파트가 사실 독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HSK 4급에서 요 독해 이 부분이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라고들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공략하는 그 방법을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사실 시험에서는 나오는 유형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요. 공부하면 그 안에서 뭐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A, B, C 세 문장이 짧은 세 문장이 출제가 되고요. 이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완벽하게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 이게 바로 독해 이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독해 이 부분에서 오늘부터 이제 배워야 할큰 주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주제는 첫 문장을 잡으면 답은 거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게 주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A, B, C 짧은 문장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첫 문장만 잡아낸다면 조금은 쉽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A, B, C 문장에서 만약에 첫 문장이 A예요. 그럼 정답은 뭐 아니면 뭐예요? A, B, C 아니면 A, C, B겠죠. 반대로 첫 문장이 B라는 걸 확인했다면 그럼 정답은 B, A, C 혹은 B, C, A 둘중 하나겠죠. 반대로 또첫 문장이 C라면 정답은 C, A, B 혹은 C, B, A 둘중 하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첫 문장만 잡아내면 확률이 확 준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첫 문장에는 어떤 표현들이 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볼까요? 첫 문장에 잘 오는 표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사람의 이름, 신분,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첫 문장이다라는 거. 우리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사람 이름 많이 부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대명사나 사람 이름, 신분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첫 문장에 이런 이름, 신분, 인칭 대명사성의 어휘가 등장을 하면 첫 문장에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됐죠? 보시면요. 시험에 나왔던, 첫 문장에 나왔던 이제 표현들이거든요. 뭐, 샤오리, 이름들, 뭐, 라오짱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왕자오쇼, 왕 교수님 혹은 워더나이 나의 할아버지 나의 예예 할아버지 이런 것들 혹은 중고렌 흔또렌 메이그렌 이렇게 사람 이름 신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첫 문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신분 인칭 대명사 말고도요 동사라든지 혹은 문장의 첫 문장으로 자주 오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워런 웨이 내가 생각하기에 워주에더 내가 여기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对于 중국人 来说 중국인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지금부터 중국인에 대해서 말해보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첫 문장이 온다는 것. 혹은요 환경 보호 환경 보호란 혹은 放弃 포기란 교통은 춘지에 설날은 중국의 명절에서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문장에 큰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큰 주제를 미리 언급하는 이런 표현이 또첫 문장에 올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ABC 짧은 세 문장 중에서 첫 문장에 잘 어울리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면 그 문장이 아마 첫 문장이 될 거고 나머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요. 또 의미에 맞게 배열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배열하는 방법은요. 계속 공부해 나가 볼게요. 오늘은 첫 문장에 잘 어울리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는 첫 문장에 나오는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첫 문장만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요. A, B, C. 문장 보시면요. 첫 문장 딱 눈에 들어와요. 바로 A, B, C 중에 누구죠? A죠. 왜요? 워주에더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하면서 첫 문장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은 정답이 뭐 아니면 뭐일 가능성 크죠? 정답은 ABC 혹은 ACB가 될 가능성이 크네요. 확률이 확 줄었어요. 그쵸? 나머지 BC의 순서는요.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뒷부분 순서 잡는 배열, 순서 잡는 방법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거의 뻔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나중에는 배열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A 볼게요. 我觉得 내가 생각하기에 타各方面 그는 各方面 각 방면에서 很优秀 매우 우수한 것 같대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것 같대라고 하네요. 그다음 B, C 한번 순서 잡아 볼게요. B 봤더니요. 이 점은 타신我 그가 나를 매료시킨 주요 위엔인 주된 이유다. 이 점이 그가 나를 매료시킨 주된 이유야. 됐고요. C 해석해 볼게요. 首先 먼저 脾气 기질과 性格 성격이 매우 좋아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B, C 한번 볼게요. B는요. 이 점이 나를 매료시킨 주된 이유야라고 하고 있고요. C는요. 기질, 성격이 너무 좋아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먼저 와야 돼요? 기질, 성격이 너무 좋은 바로 이 점이 그가 나를 매료시킨 주요한 이유다. 이렇게 와야겠죠. 이 점이 바로 뭐예요? 성격과 기질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정답은 어떻게 돼요? A, B, C가 아니라 A, C, B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머지 문장들의 순서 배열 방법은요. 우리가 또 계속 공부해 나갈 거기 때문에요.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답은 A, C, B고 오늘은 첫 문장만 잡아내는데 우리가 힘써보자 라는 것. 예제 2번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제 2번 보시면요. A, B, C 같이 볼게요. A 볼까요? 이후에 첫 문장이 될수 있을까요? 첫 문장 올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여요. 그쵸? B, 예예, 할아버지 첫 문장 올 가능성 크죠? 그쵸? 인물이 정확히 앞에 딱 등장했네요. B는 첫 문장이 올 가능성 커요. C 볼게요. 나는, 대명사 있네요. 인칭 대명사 첫 문장이 올 가능성 크죠? 첫 문장이 올 가능성 큰 문장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볼게요. B, 예예, 할아버지, 까오순인 당신께 알려드릴게요. 무엇을요? 이거 好消息 하나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네요. C 해석해볼게요. 저 통과했어요. 다오요 가오쇼라. 다오요가 만약에 뭔지 몰라요. 그러면 가오쇼는 시험이잖아요. 아, 저 무슨 무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다오요는 관광 가이드예요. 그래서 다오요 가오쇼 하면요. 관광 가이드 시험에 통과했다는 뜻이거든요. B, C 누가 더 먼저 올까요? C는 저 가이드 시험에 통과했어요. B는 할아버지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가 더 먼저 와야 돼요? B가 더 먼저 와야죠. 할아버지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어떤 소식이요? 바로 제가 가이드 시험에 통과했다는 그 소식이요.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요. 첫 문장은 B가 될 가능성이 더 크네요. 첫 문장은 B네요.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은 BCA 혹은 BAC가 정답이 될 가능성 크겠죠? A 해석하면서 완벽하게 문장 배열해 볼게요. 이후에 지우슈 바로 이미 한 명의 정식 导游了 가이드입니다. 됐죠? 순서 배열해 볼까요? 일단 B 할아버지 당신께 좋은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좋은 소식이 뭔지 나와야겠죠? 뭐죠? C 제가 가이드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했으니까 A 바로 내가 이제 정식 가이드가 된 거죠? 이후로 저는 정식 가이드입니다. 정답은 B, C, A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첫 문장만 빨리 잡아낸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왔던 실전 문제들 한번 볼게요. 우리 문제 2번 볼까요? A, Hi 이런 표현이 첫 문장에 올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다음 B, 다숑마 뜻은요? 다숑마 HSK 4급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 표현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지금 동물이거든요. 다숑마 팬더예요. 그쵸? 팬더는 아마 이 문제 2번의 주제는요. 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B가 첫 문장이 될 가능성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볼게요. A, B, C 중에 첫 문장 될 가능성 큰 거. 웜은 딱 봐도 지금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존재하죠. 보이죠? 아마 A가 첫 문장 될 가능성 크네요. 또 볼까요? 문제 4번도요. 수어이 그래서 이런 거첫 문장 올 가능성 크고요. 아, 없고요. 그쵸? C 보니까 워 나는 인칭 대명사 있죠. 아마 C가 첫 문장에 올 가능성 크다는 거. 문제 5번도 볼게요. 딱 봐도 샤오짱 딱 사람 호칭 앞에서 딱 부르고 있죠?
아마 B가 첫 문장이 될 가능성 크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첫 문장이 올 가능성이 큰, 표현들을 살펴봤고요. 조금은 수월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첫 스타트를 한번, 끊었습니다. 열심히 다음 문장들도 배열하는 법을 공부해 나가 볼게요.